5살 된 꼬마아이가 펄쩍펄쩍 뛰어서 나옵니다. 그리고 납작 수그리고 앉아서 흥거리를 하죠. 그런데 때마침 차가운데가 들어섭니다. 안 돼. 이 차는 멈추질 않았고요. 아이는 그대로 그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. 차체가 높은 탓에 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도 운전자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차를 멈춰 세웠고요. 동네 주민들도 달려나와서 차 아래를 살폈습니다. 어디 갔어? 그런데 차 옆으로 아이가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. 이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천만다행히도 이 아이가요.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. 다만 너무 놀라서 울음을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. 혹시 마술한 거 아니에요? 차체 밑으로 이렇게 딱. 그러게요. 경찰은 아이를 방치한 부모와 이 부주의한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. 천만다행입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